세계 대결 이세돌 대 알파고의 대결 이제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프로기사 김효정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 같이 할 두 분 모셨는데요.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유창혁 구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바둑 홍보 대사죠. 김장훈 아마 5단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알파고의 대결이 펼쳐지는 뒤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함께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혁 구단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죠? 네, 사실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좀 공교롭게도 네. 그 중국에서 세계대회가 있어서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세계대회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쯤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요. 저는 어제 네.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예. 지금 백령도를 통해서 거의 한 7, 80명의 기사들이 거의 중국에 가 있었어요. 네, 지금 저는 백령도에 간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저는 저희가 사실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약간은 이제 좀 처음에는 개인적인 대국이 아닐까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게 네. 점점 커서 바둑계를 대표하고 나중에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큰 대회가 될 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많은 기사들이 도움을 좀 줬어야 되는데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인류들이 좀 맞습니다.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도움을 못 주고 이세돌 구단 혼자서 외롭게 싸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좀 어쩌다 보니까 인류 대표로서 어깨가 너무 무거웠고요. 혼자 좀 처절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장훈 아마 오다는 애기가로서도 그렇고 정말 가슴 조이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주일 보내셨나요? 일단 다른 것도 좀 바쁜 일이 많아서요. 특히 그 이세돌 구단이 인류 최초로 인공지능 이기던 날 네. 저는 사상 최초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돼가지고요. 아, 애국가를 두 번을 불렀어요. 그 부르고 나왔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그 한 판은 제가 페북에다가 인류의 공익과 지혜에 기여한 한 판이었다. 하면서 이제 이유를 쫙 달아놨는데 그게 기니까 차차 일곱 네. 개 되거든요. 그 논리적 이유가 네.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둔 그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너무 이 감격에 겨운 그런 한 판이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입니다. 구글과 한국견이 공동 주최를 했고요. 지금 포시즌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3회,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이 바둑은 결과와 상관없이 5구까지, 오늘 마지막 승부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상금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알파고가 먼저 3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 이 상금은 이제 알파고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 5국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됐던 승부입니다. 오늘 15일로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 충격적인 패배들이 연달아 이어졌었어요. 네, 사실 1국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세돌 구단을 비롯해서 바둑계에서는 5대 0 이세돌 구단의 승리 아마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오판을 네. 했었죠. 네, 그래서 바둑 내용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도 굉장히 좀 많은 힘든 지금 내용의 바둑을 계속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세 판을 지고 난 상황에서의 극적인 1승이 그래서 더 모두 환호하고 더 감격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유청현 사원께서 이제 우리 방송이 한국견 바둑TV, JTBC 3번, 폭스 스포츠랑 네이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냥 댓글들이 안 좋게 많이 올라오니까 네. 보지 마시고 네.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 말씀을 드리면 이국을 이긴 다음에 거의 뭐 알파신으로 맹신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런 제가 있었죠. 그때 인터뷰 때도 있었지만 어느 분이랑 제가 조금 격앙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아무리 아마추어가 봐도 알파고는 별로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왜요? 네, 일단 5국이 지금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다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세돌 구단이 95년도에 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파고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데뷔 시기를 굳이 꼽자면 2015년도를 꼽고 있고요. 이세돌 네. 구단이 47회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뭐 이세돌 구단은 사실 기록이 불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고 네. 알파고는 너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렇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자체 정말 추정 오던도 참 네, 믿을 수 없는 뭐 거였죠. 구단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라고 봐야죠. 네, 일단 기풍 또한 뭐 전투적 실내형이다, 계산 능력이고 안정적일 거다는 이런 예상도 모두가 빗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저것도 뭐 네. 일단은 분명한 것은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고 후반은 그러니까 전투력 후반의 끝내기 솜씨는 뭐 이세돌 구단이 아니고 누가 와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거 계속 이어갈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알파고가 계속 승리를 거둘 때 진짜 알파신, 네. 알사범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렇게 몰려가면 우리가 전체가 막 몰려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그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 너무 이제 모르고 두다 보니까 약점을 찾기에만 급급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기본은 별로일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이기고 싶을 네. 떠나서 기본은 되게 별로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얘기할 때도 아니 이세돌 사범이 제대로 응징을 했으면은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다. 그리고 알파고가 나중에는 뭐 이상한 수를 뒀는데 다 계산을 하고 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바둑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냥 이상한 그렇죠. 수였는데 그걸 이세돌 구단이 응징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조금은 격론을 펼쳤던 네. 그래서 저는 이국을 했지만 저는 논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아직까지 믿는다.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학습을 더 할 것이다 알파고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면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단 먼저 네. 제가 먹었으니까요. 일단 뭐 저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글쎄요, 뭐 알파고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지금처럼 뭐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돌 구단은 일단은 알파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참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좀 불공정하지 않았냐는 게 불거졌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물론 알았으면 좀 수월했겠으나 조금 내 능력이 그냥 부족했고 그냥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프로 기자로서 그 예의를 갖추고 네. 대인 배처럼 해주고 오히려 그동안 좀 약간 거슬렸던 커제 구단이 많이 도와주더라. 아주 요즘에 커제 팬 됐어요. 네. 뭐 아수다 알파고. 어쨌든 세계 1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아, 커제 구단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이세돌 구단이 승부사로서의 뭐 멋있는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 대국을 하기 전에 조금 네. 더 준비가 많이 됐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대결까지 모든 취재진, 뭐 국민적인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포시즌 호텔의 현장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5국이 펼쳐질 서울 포시즌스 호텔 특별 대국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컴퓨터를 상대로 불가능한 듯 보였던 인간의 승리를 이세돌 구단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국에서 이 데이터에 없는 신의 한 수를 보여주면서 알파고를 흔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마지막 대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 대결 마지막 5국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흑도를 잡은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제가 그 대국 현장에 사국을 저는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네. 그 저 대국실 들어가 봤어요. 시작 전에 네. 5분 정도. 와, 근데 정말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아 이런 한풍이, 자리에서 잘 안 되나? 잘 안 내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이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참 그런 절박감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사실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희도
늦게 알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세돌 구단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하고 대국하는 정도로 판단을 해서 네. 사실 뭐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커지고 이런 뭐 인류와 인공지능의 대결처럼 이제 펼쳐질 줄 아예 생각을 못해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전에 이제 체스가 슈퍼컴퓨터와 이제 대결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대국자는 따로 있지만은 그 팀이 구성이 돼서 그 선수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선의 수를 두게끔 도와주는데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아직 못했던 것이 이제 좀 후회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알파고 이번에 이제 알파고면 알파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분석도 하고 네. 단점, 장점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세돌 구단이 경기를 할 때는 본인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를 바라본 것은 이세돌 구단의 이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고 단점 찾기 네 단점 그러니까 알파고의 장점과 약점. 단점만 찾다가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아니지 않나 바둑만 보면은 그렇죠. 아니지 않냐 이럴 정도로 왜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둘까 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냉정해 보면은 너무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몰랐다. 있는 상태에서 대구를 네.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경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어저께 밤샜거든요. 네. 이게 마음도 좋고 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한 번의 대국을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류의 공익에 기여했다 그랬더니 설마 그렇게까지 그래서 일단 만약에 5-0으로 끝났으면 인간은 교만해졌을 거예요. 아, 저희 이겼다면? 네, 인공지능을 네네. 만드는 주체들은 그쵸? 교만해져서 마구 저지르면 이제 폐해가 네.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구글로서는 이제 작전을 처음에 잘 짜고 들어왔죠. 안 알려주고 네. 불금 전까지는 얘기 안 하겠으나 근데 네. 4국을 두면서 누가 봐도 버그성에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 망신이거든요.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처를. 그런 경각심을 인류에게 일깨워준 한 판이 아니었나. 네. 그 뒤에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거는 전 세계 프로기사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낭만을 지켜줬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근데 뭐 저는 아쉬운 게 구글이 이제 최근에 둔 하루에 뭐 3만 판씩 대국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둔 기보 한 100판 정도만 미리 좀 공개를 했으면은 아마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사고 같은 그 뭐 버그가 난다든지 오류 알파고뿐이 아니고 인공지능은 뭔가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뛰어난 부분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그 단점을 발견하면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단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이기기 힘든 상대인데 그런 기보가 있었으면 이세돌 구단이 대국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전을 두고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런 단점, 장점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너무 무지했고 좀 네. 교만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국을 보면 1국은 이제 굉장히 정말로 이세돌 구단이 아닌 것 같다는 바둑이 나왔죠. 네,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는데요. 네. 대국장에 이제 입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대국을 지켜보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승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직 대국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사실 1국부터 6국, 4국까지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부담스러운 경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대국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돌가르기는 무조건 이세돌 구단이 흑번. 네, 흑번입니다. 선택을 했죠. 네, 오늘 이다의 사단이 심사위원을 맡았네요. 이번에 파노이 이단도 중앙자리에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이 판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이세돌 구단은 이겼을 때 기뻐해 줬어요. 엄지 이렇게 하는데 네. 파노이 이단이 저렇게 뜨는 거는 뭐 처음 봤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좀 예전부터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뭐 국민적 대스타가 될 판을 맡은 이다입니다. 이 대국은 중국률을 적용하며 방은 7집 반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대국장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제한 시간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3회입니다. 중국 노를 따라 덤은 7집 반입니다.
이번에 그, 아자왕 박사도 엄청 떴어요. 알파고가 배그로 대국을 하겠습니다. 무표정으로 진짜 묵묵하게 대국을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국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 마지막 5국 시작됐습니다. 이세돌 9단이 흑번을 내가 지고 하겠다. 알파고가 흑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흑번을 지고 이기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아, 그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프로기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3대 0으로 이제 저스 승부에 이제 결정 난 거거든요. 그쵸. 승부에 결정 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이세돌 9단 입장에서는 정말 알파고가 강한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세돌 9단은 사실 여러 가지 중압감과 그리고 알파고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대국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좀 그 과연 이세돌답다 하는 바둑을 잘 못 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5국에서는 아마 본인다운 바둑을 둘 겁니다. 네. 대개 이제 중국룰에서는 7치만 덤이기 때문에 백이 좀 유리하다. 네, 약간 소리 있잖아요. 유리하다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알파고가 그 100번일 때 강한 게 미리 계산상으로 7치만을 이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좀 잘 둘 수 있다. 네, 그래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 구글 측에서도 딥마인드도 그래서 이세돌 9단이 역시 승부사답게 백으로 이겼으니까 흑으로 한번 네. 재밌게 더 보고 싶다. 저는 현장에서 그 인터뷰를 지켜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멘트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사로서 다시 한번 사실 저희 욕심에 3대 2까지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좀 이기는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뭐 일단 승부사 프로 이세돌 9단은 이제 평생 승부를 해온 결승전을 많이 치른 선수 입장에서 뭐 3대 1이나 4대 1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냥 그래도 일단은 승부는 졌지만은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알파고가 결코 인간을 뛰어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수 조금 생각을 하고 화점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9단이 만약 오늘 판마저 이겨준다면 사실 3연패 후 2연승이거든요. 그리고 흑으로 한 번, 백으로 한 번 이긴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승부는 어떻게 됐든 세 판 안에 알파고가 간파를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국은 간파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4국은 어쨌든 뭐 그 약간 우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세돌 9단의 좀 집념이 그런 걸 만들어낸 것도 있고 아마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너무 이세돌 9단을 이기기를 또 응원하니까 뭐 그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네. 거고 지금 4국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세돌 9단은 어느 정도 알파고에 대해서 약점은 좀 알기는 한 거죠. 네. 저희들도 네. 이세돌 그 이 경기를 계속 연구하고 복기를 하면서 알파고의 단점은 대충은 느껴지는데 그 단점을 또 만들어내고 찾아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시간과 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세돌 9단이 어떻게 알파고의 단점을 찾아낼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양소목으로. 자, 아자영 박사가요. 참 신기한 게 화장실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날 튼튼하신가 때까지. 봐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런 걸 또 캐치하시네요. 그리고 정말 표정의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자왕 박사를 좀 미워했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진짜. 싫잖아요. 계속 이기는데 앞에서 막 있는 모습이 싫어서 괜히 애꿎은 좀 그런 언성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대결 이세돌 9단이 양소목을 선택했고요. 알파고는 화점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중국에서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실 한국의 국가대표뿐이 아니고 중국의 국가대표들도 너무 그러니까 자기 시합은 관심이 없고 전부 네. 이제 그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계속 복기하고 연구하고요. 다양한 의견도 많고 뭐라고 하나요? 중국 기사들이. 중국 기사들의 반응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이세돌 9단의 바둑 내용이 너무 안 좋다. 첫 번째로. 네. 안 좋다는 얘기고 알파고는 반대로 너무 생각보다 잘 돈다는 네. 의견입니다. 근데 네. 이세돌 9단이 내용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둑 한 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세돌 9단의 바둑 내용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것이 이제 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예. 알파고에 알파고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너무 잘 도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굉장히 또 말도 안 되게 좀 못 도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말도 그쵸. 안 되는. 네. 저희가 너무 저희를 방심케 하고 놀랍게 하는 수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한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단점을 찾아야 되고 장점은 물론 다른 장점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장점을 보면은 후반은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후반에 비슷해지면. 네,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그 단조로운 이세돌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치열한 전투력인데 치열한 전투력을 펼쳐서 알파고한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굉장히 힘이 세요, 알파고. 그리고 전투가 능해요. 이세돌 구단이 또 장점이 그 승부호흡이나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세돌 구단은 이제 알파고의 이 본인의 장점을 떠나서 알파고의 이제 단점을 찾아서 승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이 첫 번 사고까지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런 열악한 상황과 상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국을 이겨냈다는 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점점 네. 조금씩 적응해온 건 사실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 네. 학습하는 것보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학습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하기 전에 벌써 학습이 다 끝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장단점도 다 파악했고 어떻게 보면은 전에 그 방송에서도 뭐 한번 같이 그 바둑 TV 방송에서 나왔듯이 이세돌 구단 기풍이 알파고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그때 인공지능 네, 했던 분이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던데 그것이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지금 뭐 가장 무난한 포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알파고는 양화점을 차지했고요. 이제. 전형적인 그런 포석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포석을 만약에 해서 알파고한테 중간에 집으로 네. 비슷비슷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 계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쵸. 전투를 했을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딱 가는 수만 가는데 중반에 반대로 조금 유리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가 흔들려요. 이상한 수를 두면서 네. 그러니까 이상 감각이 아니라 이상한 감각을 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세돌이 됐다가 바둑 초보자가 되는. 그래서 예. 아마추어가 해설하는 게 맞다니까요. 네. 그 작점까지는 네. 아마추어들이 황당한 수 두잖아요. 오늘 김장훈 아마 5단께서 좀 해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파고의 수. 속으로 딱 화점 생각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없는 화점을 둘 것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도 기사들도 그렇고 한국 기사들도 일단 판단하기에 알파고의 약점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왜 패를 안 하느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루머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약이 있었 패를 안 하는 계약이 있었지 않냐. 네. 그 사실 인터뷰에서도 중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뭐 대답을 일단 안 했었는데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패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인공지능들은 다 폐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양폐에 약하다면서요. 그렇죠. 양폐가 아니고 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약하고요. 폐가 이제 두 가지, 두 군데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폐가 나오면은 양폐가 나왔어요. 뭐 두 군데에서 동시에 나오면은 아예 바둑을 두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인공지능 전문을 하는 지금 바둑 중국 쪽에 이런 사람들도 그 부분을 해결을 지금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네, 재산이 아예 안 된다는 계산이 거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모양을 좀 유도해서 만들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이번 경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본인이 그 계산하지 못한 수가 나왔을 때, 네. 아예 생각하지 못한 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뭐 아주 컴퓨터가 고장 나는 그 듯한 정신을 좀 못 차리는 듯한 경우가 느낌이 있거든요. 들었었죠. 사국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알파고의 사고에서는 없던 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헤맨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것도 근데 그 수가 무리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아주 이상한 수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그런 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낸 그걸 것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게 미리 준비되고 연구가 되면 만들 수가 있죠. 제 예상에는 오늘 알파고가 초읽기에 한번 갔었다고 하는데 초읽기에 가지 않을까? 그 알파고가 초읽기에 몰려서 조금 이렇게 좀
급해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알파고의 약점을 이제 두 가지로 이세돌 구단이 뽑았잖아요. 네. 흙으로 뒀을 때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중앙에 변수가 생겼을 때 일단. 아, 붙여가는 수를 보여주는군요. 네, 이 붙여가는 정석은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내리면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젖히고요. 일단 젖혀야 되는데 내린 다음에 네. 이제 끊는 거겠죠? 네, 빠지고 뛰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뜬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수도 나오고 대만 기사들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수가 이제 한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네. 방금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하수랑만 둬갖고 프로인데 뛰고 이렇게 제가 유사원님한테 저도 모르게 가르치듯이. 굉장히 실력 많이 늘 것 같아요, 김정훈 씨는 이번 알파고를 통해서요. 아 그래서 안 돼요. 저 일을 많이 해야 돼서 바로 끊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밤을 샜다니까. 예, 이 알파고의 대결 때문에 바둑을 새로 배우시고자 하고 다시 접하신 분들, 다시 하고자 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알파고 경기 동안 저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상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아,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술을 끊었는데 술도 너무 자주 먹었고요. 이 수순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된 이상은? 알파고가 네. 변칙으로 설마 끊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 아래로 젖히거나? 뭐 그렇지는 않 일단은 무던하게 초반에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돌 구단도 거의 뭐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두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 승부 가운데 마지막 5국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네요.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5대0, 4대1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제가 가령 지금 3대1로 앞서고 있다면 그 한 판을 졌던 것이 아마 좀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무엇과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e Isidore for this brilliant victory. And I think he has proved again today what an incredible player he is and why he is such a legend. 일단 알파고가 노출시킨 약점은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백보다는 흙을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오늘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가 나왔을 때는 일종의 뭐 실수라든가 버그 형태로 수가 매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 못했을 때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흙 아무래도 백보다는 흙번 일대 좀 더 어려워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But actually, we are also very happy because this is why we came here to test AlphaGo to its limits and find out what its weaknesses were, so we can try and improve the program. Because we need a creative genius like Isidore to be able to find out these issues and actually expose them. 충격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걸 대국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만 좀 너무 즐겁게 바둑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내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 어쨌든 이번 한 판을 이겨서 좀 그런 것도 많이 날라갔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이번에 대구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5국에서는 흑으로 한번 두고 싶고요. 또 흑으로 한번 이겨보는 게 대구로 이기는 것보다 흑으로 이기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흑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흑한테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에 돌갈이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미 100으로는 그래도 제가 한번 이겼으니까 그냥 제가 흑본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Yeah, I guess it's fine.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죠. 네,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마지막 5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자, 이제 바둑은 초반전이었는데요. 지금 이세돌 구단의 수가 좀 변화를 가져왔네요. 네, 뭐 그냥 많이 나오는 지금 수인데요. 저 위를 밀면 이제 큰 집을 지으려고 할 거라는 걸 생각.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이 모양이 처음 나올 때는 거의 이렇게 밀어갔습니다. 네. 밀어가면은 흑은 이렇게 받는 수는 거의 안 두고요. 네. 이제 일로 갈라치는 수하고 일로 들어가는 수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면 아마추어들이 나서 너무 커지니까 여기를 지켜주면은 뭔가 약간은 좀 당한 듯한 물론 이것도 오그라들고.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는 있지만은 기세로는 이 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거의 뭐 정석화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밀어가는 수보다는 이 수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바로 받아주는 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알파고가 미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약간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어쨌든 이제 초반에 이렇게 좀 복잡한 변화가 나오는 거는 이세돌 구단에게 좀 좋은 흐름 아닐까요?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좀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약간 무리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무리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사람한테는 통했는데 사람한테 알파고한테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좀 정상적인 정통파의 싸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조금 독특하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받아준다든지 민다든지 이쪽 변화를 두는데 단수를 치니까 물론 이을 수도 있지만은 급방 떠나면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밀어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그렇네요. 어디 안 받고 버티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알파고가 초읽기가 모일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 두 가지 얘기 나온 게 있고 가치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를 어떤 게 더 좋은가를 계산하는데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시간이 남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가치망을 갖고 경우의 수를 너무 좁혀버려서 경우의 수를 좀 더 늘려도 지금 시간이 남는데 그러니까 지금 초읽기에 가면요. 이 경우의 수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확 줄이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대국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뇌가 뭐 사람의 뇌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상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수읽기를 할 때 한쪽만 수읽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을 다 수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수를 둘 때 한 30분 이상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승부처를 1분 만에 결정을 해두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면은 승부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방심했던 부분이 알파고가 전체적인 대세를 보는 눈이 약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본 다음에 하나의 수를 찾아내 버리니까요. 근데 그 전체를 보는 눈은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 나서 전체를 묶어가지 않나요? 합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어떻든 승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둑을 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바둑을 두는 게 유리하지 부분 수익기로 싸우는 것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끝내기를 봤을 때 알파고가 뭐 종반전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다른 데 선수를 취함으로써 이제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놀랐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세돌 구단이 뭐 1국과 2국 그 대국을 통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알파고도 지금 실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응징을 아까 예, 아까 뭐 저기 김장호 씨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무슨 굉장히 포장돼서 마치 모든 걸 다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고 언론 나오고 하니까 뭐 진짜 알파고 신처럼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분명히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세돌 구단이 그 초반에 1, 2구 이런 데서 잘 짚어내지 못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인터뷰에서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걸 아는데 지금같이 이제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하루 사이에 그쵸. 그거를 만들어내고 네. 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돼요. 네. 자 일단 좌변 쪽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다른 때에 비해서는 알파고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부분 연산해서 이제 합쳐서 가치망을 찾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리해졌을 때는 부딪혀서 서로 부딪혀서 약간 버그성이 난다는 게. 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백이 젖혀, 알파고가 젖혔는데요. 네. 젖힌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뒤에 흐 좀 예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 돌이 이제 이렇게 도망가서 같이 이제 싸우게 되면은 네. 넘어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일방적으로 좀 몰리게 되고요. 네. 지금 일로 젖힌 수는 이 석점을 이제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뭐 이쪽을 쌓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늘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뭐 그냥 이건 약간 악수음이도 있겠네요. 약간 지금 버리는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의외로 또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일리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좀 커 보여도요. 뭐 이쪽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흙은 끊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수할 수 있을까요? 뭐 이쪽을 이제 젖히게 되면 이것도 2단 젖힙니다. 네. 2단 젖히는데 일로 끊으면 물론 백이 잡혀요. 네. 잡힌데 별로 나쁘죠. 그렇다고 이제 이쪽을 이제 늘면은 그때는 이어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살린 것보다는 네네네. 지금 이렇게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백이 모양 백의 모양이 좋습니다. 두텁네요. 네. 네. 이런 감각적인 거는 뭐 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사범을요. 네. 알구단.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 가면은 사실 이세돌 아니고 다른 인류 기사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분 접전, 후반 능력. 이것은 뭐 모든 이제 인류급 프로 기사들이 다 보고 놀래서 야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감탄을 했었는데 또 의외로 또 단점이 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세돌 구단이 지금 대구군 이제 그 단점을 찾아내서 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점을 찾는 것을 지금 대국을 통해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승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 몇 판의 그 안에서 단점을 찾아내서 또 집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어찌 보면 좀 실력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운으로 두는 것 같다는 게 두다가 알파고의 데이터에 없는 수를 두면 그렇죠. 그 운이 따라주면,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그렇죠. 수가 데이터가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을 때 4국에서 78수를 다 기억을 하십니다. 네, 바둑을 예, 모르시는 예, 예. 분들도 7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데 그런 수를 이 판에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또 하세요. 약간은 좀 4국까지는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대해서 어떻든 약점을 정확하게 못 찾아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때는 좀 운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78, 운동 실력 아니에요? 네, 아니요. 78의 수 자체가 정상적인 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굉장히 좋은 수는 아니거든요. 네, 뭐 100% 되는 수였다라고 할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프로 기사 크게 고수가 아니래도 정확하게 받으면은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곤란한 장면이었고 알파고 자체에서도 그때는 이제 승률이 70%라고 네. 했던 네. 상황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못 보던 수가 나오니까. 네. 그것을 찾아낸다는 자체가 잘못했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상한 네. 거 시도했다가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1, 2, 3, 9국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 저희들이 복귀를 꼭 하는데 1, 2, 3, 9국을 복귀를 해보면은 1국은 알파고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이 좀 너무 모르기도 하고 약하게 생각을 네, 했죠. 방심을 약간 좀 방심, 했고. 경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전혀 그 평소에 본인도 더 보지도 않고 그리고 기부에서 나오지도 않는
뭐 술을 둬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둑을 굉장히 그르치고 나중에 이제 끝내기 후반 들어와서 그때도 알파고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은 실수 이상한 수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다가 네. 계산을 하다 보니 네. 그 이상한 수들 자체가 네. 이 어떻든 승부 승리까지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끌어가지 못했지만 네. 이세돌 구단 생각은 이국이 때부터 보면은 아, 알파고가 끝내기에 약하다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끝내기에 약한 것 같은 그래서 이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또 너무 소극적으로 지켰어요. 네. 왜 그러냐면 끝내기를 확인해보자. 끝내기, 네, 끝내기가 약한데 왜 미리 싸워서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끝내기로 싸워야 될 장면에서 계속 피하고 끝내기로 갔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끝내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 도저히 뭐 이세돌 구단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솜씨를 보여줘서 그리고 끝나니까 3국에서는 또 초반에 무리를 했어. 3국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초반에 끝났거든요. 그 바둑은. 네. 이세돌 구단이 아 끝내기로 가면 또 안 되겠다 해서 3국에서 또 초반에 승부로 날렸는데 그것이 이제 불발로 또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자 지금 끊고 는 것까지 예상했던 흐름이었는데 네, 가장 무난한 수는 네. 이렇게 늘고요. 대거 이제 날일자 정도 가면 뭐 넘어가고 이쪽을 이렇게 넘는 네. 정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서로 그 뭐 서로 둘 수 있는 그런 바둑인 것 같아요. 왠지 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백이 네. 선수니까 네, 이런 데서 이제 기풍에 따라서 좀 선호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백도 이렇게 쉬워서 싸움이 되느냐 이 싸움도 사실 생각할 수 이렇게 먹는 거는 너무 싫고요. 예. 봉쇄가 돼서요. 그냥 계속 치고 나가야 되겠죠. 네. 계속 치고 나가는데 과연 이런 싸움도 되는지 이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 싸움. 네.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젖혀서 싸우는데 이것도 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싸움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소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정도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싸움을 알파고는 1분 네. 정도의 선택을 늘었네요. 해버려요. 예. 이세돌 구단도 중앙에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신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싸움이요. 오히려 지금 초반에 그렇게 알파고와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길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둑은 역시 정수대로 둬야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지만은 좀 자기도 모르는 이세돌 구단 자체도 어려워하는 그런 바둑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유창혁 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국까지는 정말 상대방을 진짜 알아가는 그렇죠. 탐색하다가 네. 쫓아가다 끝나는 그렇죠. 알아가다 끝나는 이런 흐름이 조금 있었네요. 확실히. 일단은 중국 프로기사들도 그렇고 일본 기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인류 기사도 그렇고 이 바둑이 과연 이세돌 구단인가 할 정도로 바둑 한 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에 대해서 이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날짜로 왔네요. 네. 자, 이 부분에서는 예상했던 수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어떠세요? 충분. 네. 딱 서로 네. 뭐 나쁜 수도 없고. 네. 네. 큰 변화가 있었던 자리는 아니니까요. 사실 그 1국과 2국을 지켜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형사를 냉정하게 못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알파고의 수 자체가 보통 이제 저희들을 상식에 벗어난 수들이 일단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하긴 하는데 하도 이제 알파고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이 수가 실수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도 네. 또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 해설하는 사람들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4국, 5국 정도 되니까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생긴 것 같고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역시 넘어가네요. 아마 생각한 거는 뭐 이런 데 붙이는 거를 본 것 같아요. 이수선생님 근데 안 되니까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는 게 가장 뭐 간명하게 네. 깔끔한 진행이죠. 이제 생각을 한 1분 정도 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국, 2국, 3국, 4국까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3국을 지고 나서도 여러 가지 중압감, 이렇게 힘든 일이 처음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중압감과
그리고 상대를 모르는 지금 상태에서 대구를 하는 거. 야, 너무 커졌어요. 약간 예. 인류의 어떤 마지막 그렇죠. 도루처럼 돼서. 존 코너, 돌 코너가 됐어요. 존 코너, 돌 코너. 미래의 예. 인간 지도자, 예. 터미네이터를 싸워서 이기는 돌 코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1편으로 치면은 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파고가? 근데 결국에는 도와주잖아요, 인간을. 그렇죠. 이제 좀 변하겠죠. 사실 근데 알파고의 수도를 통해서 프로기사들도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좀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너무 좀 틀에 박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는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기사잖아요. 네. 프로들은. 그래서 반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반성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알파고. 반성보다는 그냥 아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 발상의 그냥, 전환, 예, 뭐 신선한 되게 재밌게 충격? 두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프로기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창의력. 예, 아니 고정관념이. 네, 창의력. 우리 네.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때부터 발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절대 생기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알파고 경기를 보고도 아, 아직 나도 저도 아직도 그때 네. 또 얘기하면서 고정관념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관념에 가장 얽매이지 않은 선수가 이세돌 구단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어서요.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없다는 정도지. 그쵸, 고정관념은 다 많을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는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래서 제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죠. 제가 그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에서 이제 사실 시상식 그 국기 올라갈 때 애국가를 라이브로 부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빙상 연맹에서 그거를 이렇게 요청해 와서 국제 연맹에다 할 때 받아줄까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받았대요. 근데 그게 농담으로 제가 SNS 알파고 효과인가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해내다니 협회에서. 아, 그리고 또 어떻게 딱 그 타이밍이 이세돌 군의 승리를 거둔 그 즈음. 아니요, 저는 계속 이제 기다리면서. 벤에서 이제 TV를 보는 건데 이게 정적인 그 곳에서 그렇게 심장이 간절해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네. 빨리 가서 노래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두 개에서 이제 두 번째 부로 나오는데 계속 저는 애국구 하면서도 아, 어떻게 됐을까. 네. 혹시 지금 내가 애국구를 부르는 게 들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 나오니까 이겼대요. 그래서 들렸을 진짜 것 같아요. 네. 제가 너 거짓말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유채 구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적에 가까운 온 그 인류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끌어당긴 게 아닌가. 이세돌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좀 뭐 과하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너무 눈물 나는 순간이었어요. 아 정말 네. 그때는 오늘 경기를 일단 보면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이세돌답게 네. 예, 좀 안정적으로 이제 행마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국을 통해서는 사실 이세돌답다고 하기에는 좀 힘들고 네. 정말 이 상대 알파고에 대해서 이 단점, 장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는 사실 뭐 이 3대 0으로 이제 졌을 때부터 이제 어떻든 더 이상 이제 승리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편합니다. 편하죠. 또 한 판 네. 이겼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4국은 정말 또 전부 치면은 5연패를 하면은 너무 괴롭거든요. 정말 교만해진다니까 네. 인간이. 그런데 이제 4국을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이세돌답고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바둑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명국을 기대해 보겠다. 그런 바둑 둘 수 있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둘 다 좀 괜찮은 바둑이 네네네. 나온 것 같아요. 전혀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 뭐. 네, 무난한. 예, 예. 명국이 그렇고 아직 뭐 할 수 없겠으나. 네, 아 정말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아까 이제 구글 팀에서도 이세돌 구단의 그런 뛰어난 능력을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더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이 경기를 뭐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줬으면은 이세돌 구단이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서 알파고 발전에 좀 도움을 훨씬 더 많이 줬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시작 아닐까요? 이제
알파고와 네. 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이런 승부 또한 이제 첫수를 둔 거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어쨌든 앞으로 정말 다양한 네.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결과는 것 같아요. 결과는 승패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적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이 선진국에 뒤쳐져 있는데 늘 제가 이제 네. 주장했던 이걸 통해서 AI가 좀 발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네. 거고 한국기원 홍보대사로서는 무엇보다 그 학원에 네. 기원에 30%가 지금 늘었다고. 많이 늘었어요. 네. 문병권 사범님이 네. 너무 좋아하시면서 수강료가 네. 많이. 지금 뭐 그 학원에 동아리랑 난리래요.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심지어 바둑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 앱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 받을 때 제 후임이 바둑판 제일 크게 만드는 집 사장 아들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다시 연락하려고요. 굉장히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수는 네 무던하게 가죠. 네 일단은 이세돌 구단이 어떻든 1국과 3국을 통해서 초반에 이제 무리한 싸움을 했다가 바둑을 그르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2국은 또 너무 그 상대가 이제 전투가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뒀고요. 이런 걸 두진 않겠죠. 뭐 이런 수도 둘 수 있고요. 뭐 이 수 받아주는 수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손을 단수가 쳐져 있으면은 좀 열분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돌이 오는 것도 아, 굉장히 이쪽으로. 큽니다. 예. 알파고가 또 중앙 쪽을 경영하는 것 좀 중시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세돌 구단이 되게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어디 보니까 이제 우주류에 약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우주류 중앙 쪽은 사실은 인공지능도 굉장히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저희들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네. 어렵거든요. 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 좀 어려운 쪽으로 자꾸 바둑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지. 그동안 나왔던 그 보통 사람들이 뒀던 그런 모양으로 가면은 알파고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네. 이제 초반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한으로. 자 바깥쪽으로 이제 협공을 네. 해왔네요. 모양을. 역시 알파고는 좀 중앙 쪽 네. 경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정석은 이런 식의 진행이겠죠. 젖히면 네. 젖혀놓고 네. 좀 축이. 어, 축이 안 되네요. 네. 뭐 축이 안 되면은 그 수를 둘 수가 아니요 여기까지는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축이 안 되도록 네. 해야 돼. 자 이렇게 중앙 쪽을 좀 경영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뭐 축이 뭐 안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서 네. 축을 활용하는 거는 아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작은 자리라서요. 작은 자리입니다. 이건 사람보다 다 예. 작거든요. 예. 여기가 너무 급하기 이거 빼버리고 그냥 예, 살아가라. 너무 급하기 하고. 때문에 이쪽으로 둬야 됩니다. 네. 쪽을 둬야 되고 네. 이 모양은 좀 있다가 이제 치고 이렇게 있는다든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배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축이 유리할 때는 뭐 흙이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 이제 이런 승부 이런 수순을 예상해 볼 수 있을 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뭐 이렇다 할 상황을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는 지금 초반이 워낙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국이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찬혁 감독님 지금 뭐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기분은 좋은데요. 네. 네. 뭐 아직은 뭐 승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바둑을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뛰어서 그렇죠. 일국 때 그냥 만세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이 네. 한 3분 동안 방송 사고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네. 자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던한 포석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이세돌 구단 잘 둘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떨리는 것보다 좀 설레임이 많고 한번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네. 이제는 뭐 사실 그냥 이세돌 구단도 초월을 한 것 같고 네. 선배들 석으로 그냥 자신 있게 두겠다. 그리고
그 한 판의 대국이 정말로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마음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